가슴 뭉클한 대금 연주가 묵직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중요 무형 문화재 대금 정악 보유자인 조창훈 선생의 청송곡입니다. 중요 무형 문화재 황용주 선생은 한국의 대표적인 합창곡 선소리 산타령을 들려줍니다. 명인 명창의 혼이 담긴 무대에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다가오는 구정을 맞아 지난주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통예술공연입니다. 한국전통예술단 가무악단원 30여 명은 1시간 30분 동안 화려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궁중관현악 천년만세로 문을 연 공연에서는 두 줄의 애절한 가락의 해금 산조와 가야금 산조, 판소리 사랑가로 이어지며 구성진 우리 선율을 들려줬습니다. 태평무와 살풀이에 이어진 민요 접속곡에서는 관객들이 박수치고 함께 따라 부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눴습니다. 이날 공연은 신명나는 날매북춤과 사물놀이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한인회와 관객들 모두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부심이 갖게 됩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아직도 이렇게 흐르는구나. 고향의 기분을 느꼈다고 할까요? 네. This is my very first time to actually see the show. I was most impressed that color, music and history is most important and we should share it. 그러나 한편에서는 좋은 무대를 노인 잔치로 끝난 데 대해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을 2세나 1.5세들이 많이 와서 보지 못한 것이 너무 서운합니다. 이런 잔치들이 그 노인들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되고. 이번 구정 특집 공연은 문화재청과 한국전통예술단이 주최하고 토론토 한인회 등이 후원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